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많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세 번째 세션은. 근데도 아직도 이렇게 계셔가지고, 네, 그 열정에 네, 감탄하며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패드렛 주소는 앞에 여기 링크, 뭐지? 사이트 주소를 적어두었거든요. 이따가도 보여드릴 예정이고, 학습지 한 장씩 다 챙겨주셨죠? 이 학습지 다 파일로도 제공이 되는데, 오늘 인쇄물로 제공이 된 거니까, 활동할 때만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엔트리도 다 앞 세션에서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드웨어 연결만 다운해주시고, 아이디 있으셔야 한다는 점, 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사라졌네요. 네, 그러면 저희 마션 프로그램을 맡은 저는 임보라이고, 뒤에 계신 분은 장형찬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마션이라는 영화를 좀 모티브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이제 불시착한 행성을 탈출하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이 영상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만약 수업하실 때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시작하면 동기유발이 될것 같습니다. 평화롭던 지구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사람의 욕심으로 사라지는 동물들, 모두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까지 지구는 인류가 살수 없는 곳으로 점차 변했어요. 그래서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찾는 도중에 우주 쓰레기와 부딪히게 되고 주변 행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햄스터 로봇과 함께 행성 탈출을 해야 합니다. 총 4가지 미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미션을 영상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지국을 찾아가는 햄스터 S 로봇입니다. 두 번째, 햄스터 S의 LED 기능을 활용해서 암호를 해독합니다. 셋째, 이미지 모델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바탕으로 그리퍼 기능을 활용해서 암석을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은 햄스터 S 로봇과 함께 행성을 탈출할 준비가 되었나요? 다 함께 떠나볼까요? 네, 부끄럽지만 제 목소리였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컨셉은 햄스터 S 로봇이 탐사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으로 도입을 해주시고 총 4차 시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차 시, 2차 시, 3차 시, 4차 시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1, 2차 시는 조금 햄스터 S의 기초 기능을 익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3, 4차 시는 이제 인공지능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 모델을 만들고 수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 2차시를 맡았고요. 먼저 1차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기능을 익혀서 행성 맵 위를 다니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물은 개인적으로 이제 햄스터 S 하나씩 지금 다 아마 갖고 계실 거예요. 활동지도 있으시고요. 그럼 이제 아마 햄스터 S 아시는 분들도 있고, 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처음이신 분들 있으시면 손 들어주실. 아, 네네네. 네, 그래서 햄스터 S 지금 보이시는 바대로 되게 작게 생겼고요. 왼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오프를 네, 킬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그리퍼로 이미 조립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네, 개의치 않으시고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이제 LED가 앞쪽에 있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보는 방향에서는 이게 왼쪽 LED인데, 여기서는 오른쪽 LED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저희가 보는 방향 기준이 아니라 코딩을 할 때는 햄스터 S의 기준으로, 몸체 기준으로 오른쪽이 이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트리 코딩하실 때도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 주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가까이 오는 근접 센서도 있고, 바닥 센서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패들렛 주소 아까 안내해 드렸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패들렛 학습지, 뭐 각종 영상,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은 다 이미 다운되어 있으신 걸로 가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햄스터 S와 연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아래에 하드웨어 블록 찾아주시고 연결 프로그램 열기
해주신 다음에 엔트리 하드웨어 열기 해주시고 햄스터 S를 검색해주시면 되거든요. 하드웨어에 연결 프로그램 열기 엔트리 하드웨어 열기 해주시고 이렇게 USB 동글 꽂아주시고 햄스터 전원을 켜주시면 됩니다. 네, 햄스터 S를 검색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연결 성공이라는 말이 뜨실 거예요. 이때 창을 끄시지 말고 최소화시켜서 아래에 넣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창을 끄면 연결이 해제되는 것이라서 네, 창을 아래로 내려와 주시면 아마 네, 여기 이렇게 블록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연결이 성공하면 네, 그러면 이렇게 더듬으신 상태에서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이들이랑 어떤 활동을 할지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 연결되셨을까요? 네, 엄청 기초 기능이어서 첫 번째는 위에 보이는 앞으로 이동하기, 뒤로 이동하기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해볼 예정인데요. 이때 활용하실 수 있는 활동지가 1차 시 활동지 보충이라고 되어 있는 활동지가 있습니다. 여기 1차 시 활동지 보충 보시면 네, 연습 활동 1, 2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연습 활동 1은 아이들에게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앞으로 이동하기 블록을 해서 평균 어느 정도로 이동하는지 그냥 확인해주는 정말 기초 수준의 보충 활동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집어 보시면 뒷장에는 이제 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기는 세 번째 네, 랑 관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네 개의 블록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바꾸기 이런 것들은 그냥 방향 조절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기능들을 활용해서 보충 활동지로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좀 다음 친구들은 심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화 활동지를 네, 제공해 드렸거든요. 심화 활동지는 보시면 여기 도형 그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면으로 네 가지 도형을 시도해 보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동하기, 돌기 그런 기초 기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활동지를 조금 사용하기 번거로우시다면 아이들에게 패들렛 주소를 이제 학생용도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럼 아이들에게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패들렛에 추가 활동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하나씩 해봐도 좋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써보고 직접 코딩해보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기초적인 네, 속도 방향 블록 알아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LED 블록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여기 코드 보시면 아까 엔트리에서 해보시면 좋은데 지금 저희가 또 할 것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가져오셔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안 먹네요. 네, 가져오셔서 네, 앞으로 이동하기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 눌러보시면 아마 이동하시거든요. 이건 되게 간단해서 이따가 추가 시간 주어졌을 때 이동하기랑 그냥 도형 그리기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LED는 아래로 내려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왼쪽 LED를 무슨 색깔로 정하기 네, 보시면 색깔이 정말 다양하게 설정 가능하고요. 왼쪽 뿐만 아니라 오른쪽, 양쪽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뭐 신호등 만들기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네, 흐름에 들어가시면 몇 초 기다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셔서 네, 왼쪽 LED를 양쪽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신호등도 만들어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노란색 네, 복사 붙여넣기 해서 파란색으로 표현하게 하면 아이들이 신호등도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면 뭐 무지개를 표현해도 좋고 원하는 걸로 한번 자유롭게 만들어보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빛이 들어오는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저도 한번 네,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르면 이렇게 빨간색 보였다가 노란색 바뀌었다가 네,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형창쌤 여기 선생님 도와달라고 요청하셔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LED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리 블록도 있는데요. 블록 내려가시다 보면은 무슨 음을 몇 박자 동안 연주하기가 있고 박자 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져오시면 소리 연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또는 원하는 멜로디 연주해보기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기를 이미 썼으니까요. 저는 이럴 경우 그냥 키보드 클릭하기를 가져오거든요. 가져와서 하드웨어에서 네, 여기 이렇게 화면이 좁아서 잘 네, 그래서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바꾸실 수 있는데 전 지금 이게 안 먹어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소리도 금방 쉽게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관건일 것 같은데요. 햄스터 S의 조금 강력한 기능이 손을 따라 이동할 수 있는 네, 코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손 찾음이 반복될 때까지 앞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손을 만나면 이제 왼쪽으로 돌게 되겠죠? 왼쪽으로 돌고 또 계속 직진을 하다가 손 찾음이 반복될 때까지 계속 앞으로 가는 걸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맵이 지금 아마 여기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된 걸로 양면으로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아이들이 손 찾음 이동 블록을 활용해서 네,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과적으로는 1차시 마무리에 아이들이 이 맵을 탈출하는 것이 1차시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이거는 해보시면 되는데 여기 패들렛 영상 참고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패들렛을 보시면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게 좀 길어져 있긴 한데 그러다가 손이 오면 멈추고 돌아서 직진한 다음에 네 멈추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소리 블록이나 LED 블록을 넣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겠죠. 네,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화면 비율을 이게 왜 자꾸 그럴까? 안 되더라. 이상하죠? 한번 네, 선생님 이거 참고해서 만들어 보셔서 움직여지는지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손 찾은 블록은 하드웨어에 다 있습니다. 여기 청록색은 하드웨어 청록색이 있고요. 흐름에 가시면 이 파란색 원모 반복하기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네, 여기 손 찾으면 여기 위에 보이시죠? 여기에 있고 여기 흐름에 참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져오셔서 여기에다가 손찾음, 요 하드웨어를 쏙 집어넣어주시면 손찾음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아까 앞으로 1초 이동하기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초가 없어요. 그거는 여기 가져오신 다음에 5하고 센티미터를 눌러보시면 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로 이동하기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네, 아마 2초로 이렇게 네, 수정해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 보시고 한번 클릭해 보시면 손 찾음이 될 때까지 이동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작하기 눌러보시면 네, 손찾음이 됐을 때 멈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찾음이 될 때까지 반복하기 이 코드만 한번 해보시면 네, 뒤에 거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앞에 또 근접 센서라고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이 근접 센서는 가까이 무언가가 있을 때 멈추게 되는 그러한 것도 가능한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를 해서 앞에 무언가가 있을 때 정지하고 아니면은 네,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코딩을 조금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계속 얘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네, 앞에 무언가가 나타난다면 정지하고 아니면 계속 간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맵에 저희가 손 블록만 활용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여기 위에 뭐 장애물을 둬보시고 이 근접 센서로 코딩한 다음에 진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줄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컵 보이시잖아요. 컵을 여기 올려두고 이렇게 코딩한 다음에 쭉 직진하다가 컵을 봤을 때 멈추는지 네,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 맵 없이 그냥 빈 책상 위에 이렇게 코딩 해보시고 움직인 다음에 네, 컵을 두시면 아마 멈추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메인 활동이 아닌 이유가 저희가 맵이다 보니까 장애물을 그냥 이렇게 암석을 이미지화 시켰어요. 그래서 근접 센서는 사실상 지금 차시에서는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1차시의 큰 네, 활동이라고 하면 이 맵을 아이들이 탐사하는 활동 코드를 짜서 성공을 해야 하는데요.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 센서를 활용해서 장애물이 있으면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맵에서 장애물은 저희 손이 되겠죠. 그래서 손이 나타나면 삐 소리가 나게 하고 그리고 또 손을 찾았을 때 방향 전환을 해서 움직이게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끝나는 활동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간단한 코드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패들렛에 활동 3, 미션 성공을 위한 엔트리 코드 파일을 올려두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그냥 링크 파일로 바로 주시면 좋겠다. 그럼 아이들이 바로 프로젝트 뭐 재복제하기 이런 식으로 바로 하실 수 있다고 하셔서 그렇게도 지금 추가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엔트리 코드 파일을 다운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누르신 다음에 누르면 저는 바로 다운이 됐거든요. 아니면 점 세 개를 누르셔서 잠시만요. 이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누르시면 다운이 되실까요? 파일이 네, 다운하셨으면 그 엔트리 코드에서 파일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일 눌러주시고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다운했던 엔트리 코드 파일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셔서 열기 해주시면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코드 블록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는 이 파일을 드리고 배부해주시고 제가 이걸 활용해서 이제 이 맵을 탐사하는 네, 이 코딩을 완성하면 된다.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완성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완성한 코드거든요. 되게 긴데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손찾음이 반복될 때까지 반복하기 아까 저 했던 코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손찾음 있을 때까지. 그러다가 손찾음을 찾으면 아까 장애물이 있을 때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0.5박자를 연주하고 이제 방향 전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돌았겠죠? 그럼 이제 계속 돌고 나서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또 뭘 만나나요? 손을 만나면, 그쵸? 손을 만날 때까지 계속 앞으로 가겠죠? 근데 만나면 또 소리를 내고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에 네 가지 코드가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 찾음이 있을 때까지 이동을 계속해라. 근데 찾으면 삐 소리를 내고 방향 전환을 해라. 이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 걸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네 개가 반복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네 가지가 반복된다. 이 결국 방향 전환만 바꾸는 거거든요. 아니면 얘는 더 간단히 만들 수 있겠죠. 저희 반복하기 있잖아요. 두 번 반복하기를 했을 경우 얘랑 지금 방향까지도 아예 똑같잖아요.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럼 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두 번 바꿔주시면 더 코드를 줄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지금 왼쪽으로 하는 거니까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정지하기로 넣어주시면 탐사 기지에 도착하면 정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네, 혹시 어려우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저희가 가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들렛에 네. 저희가 패들렛에 여기 보이시죠? 안 올렸어요. 왜냐면 학생용 패들렛도 만들 예정이어가지고 저희가 오늘 밤에 올릴 예정이거든요. 학생용 패들렛. 왜냐면 학생들은 지금 영상이랑 학습지를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용 패들렛도 만들 텐데 지금 이거는 교사용이라고 봐주시고 오늘 저녁까지 이 정답 코드 파일 다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1차 시는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첫 번째 미션 성공했다. 이건 너무 간단한 활동이에요, 사실. 이제 두 번째 미션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탐사 기지에 도착을 했는데 저 멀리서 빛나는 물체를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폴로 17호라고 저희가 그냥 이름을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문을 해독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이제 2차 시에 암호문 해독하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활용하는 게 저희 아까 LED 활용했었잖아요. 그 LED를 암호로 네, 해독하고 또 그거를 해독한 것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서 보내는 걸로 활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활동이지만 중간에 짝 활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독 방법은 개인적으로 있기나 활동 2, 3은 짝과 함께 협업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차 시 활동지라고 있으실 거예요. 2차 시의 개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차 시의 개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 활동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활동 1은 어떻게 이걸 암호문을 해독할 건지 방법을 익히는 거라서 제가 질문을 여기 드렸잖아요. LED가 모두 빨강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햄스터 화면을 보시는 방향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왼쪽도 빨간색이고 오른쪽도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표에서 햄스터의 왼쪽이 빨간색이면 오른쪽도 빨강이면 숫자 0을 나타내잖아요. 이 0에 해당하는 것을 천지인에서 문자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0에 해당하는 천지인은 지금 이응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응이구나 라고 해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양쪽 빨강인 게 두 번 깜빡이면 0이 두 번 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LED를 보고 아이들이 어떤 암호문인지 해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독을 했는데 숫자가 4, 1,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4라는 경우에는 뭐 왼쪽 노랑, 오른쪽이 자주인 게 한 번 깜빡이고 그 다음에 1이면 왼쪽 빨강, 오른쪽 노랑인 게 깜빡이고 그 다음에 2가 나오려면 왼쪽 빨강, 오른쪽 초록색이겠죠.
그럼 412가 나왔으면 이제 천지인을 조합했을 때 412면 합치면 가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암호문을 해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구두로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그럼 너희가 이해했는지 이 질문 3개를 선생님이 남겨놨다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해주시고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1번은 아까 저희가 얘기했죠. 빨간색이 양쪽 모두 두 번 반복되면 문자는 미음이라고 했고요. 그럼 반대로 2가 나오려면 숫자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1이 나오려면 불은 왼쪽이 빨강 오른쪽이 네 너무 훌륭하십니다. 네 왼쪽 빨강 오른쪽이 노랑이 네,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왼쪽이 노랑 오른쪽이 파랑이면 숫자 8이고 그거에 해당되는 문자는 시옷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어려워하면 퀴즈로 좀 더 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짝별로 영상을 보면서 해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코드를 다 짜서 영상을 패들렛에 올려두었거든요. 선생님들은 이제 영상을 패들렛에서 보고 너희끼리 이제 좀 고민을 해서 협업해서 맞춰봐라 하시면 되는데 이 영상 2분 47초예요. 그래서 되게 길거든요. 왜냐면 지금 가를 하는데 4, 1, 2 3개였잖아요. 근데 이 지금 글자가 18글자예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서 네, 이거를 플레이하시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네, 왼쪽 빨강, 오른쪽 빨강이니까 네, 여긴 바뀌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너무 기니까 한 3, 4글자 정도는 같이 해주시고 중간에 한 7개 정도만 너희가 해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짝별로 나눠서 파트를 맡아라 이렇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보시고 네 이렇게 조금 융통성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해독하고 나면 나오는 글자가 미래 에너지원을 역할을 하는 암석을 찾아라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애들이 이제 분명 잘하는 친구들은 빨리 나올 거예요. 선생님 다 했어요, 저희. 그럼 이제 활동 3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 너희가 이 암호문을 해독했으니 기지로 보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아폴로 17호에서 썼던 암호문 체계표랑 우리 기지가 쓰는 암호표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활동 3에 보시면 암호표가 달라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전혀 다른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로 코딩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탐사 로봇에 햄스터 S에 이제 코딩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기지에. 그러니까 이제 진짜 미션은 그 아까 미래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는 암석을 찾아라를 얘로 코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머리가 아프시죠? 그래서 이거를 다 만들어 두었어요. 이따 보시면 아 하실 텐데 예를 들어 아까 미 말고 지금 마라고 예시가 되어 있는데 마라는 글자를 만들려면 지금 여기 자음 모음 대응표를 보시면 미음은 숫자 5잖아요. 그 다음에 아는 15죠. 그럼 5랑 15가 있어야 마로 기지에서 해석을 하니까 미음을 보내려면 5에 해당하는 지금 LED가 왼쪽이 빨강 오른쪽이 자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코딩을 할 때는 오른쪽이 빨강 왼쪽이 자주가 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까 왜 저희가 보는 방향이랑 햄스터 S 기준은 달랐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코드를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에 가시면 여기 2차 시에 엔트리 힌트 코드 파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활동 3 엔트리 힌트 코드 파일 이거를 이제 링크를 드리면 재구성해서 쓰실 수 있는데 이걸 다운해서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시면 다 짜두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왜 마 하면은 5랑 15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해야 하는 건 그냥 5를 찾아서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시간이 24번까지 있어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시작하기를 버튼을 눌렀을 때를 두고 아까 마는 5번, 15번이었잖아요. 그럼 이 5번을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15번도 찾아서 이제 짝과 협업하는 거죠. 몇 번이야? 아 이거 15번이야? 뭐 5번이야? 이렇게 해서 좀 가져오셔가지고 네 가져오는 것도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느 정도 해보고 앞에 몇 글자만 해봐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다 풀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너무 길게 이 암호표를 생성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아이들에게 이해만 시켜도 저는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이제 앞에 세 글자만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완성된 코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도 플레이해서 아이들이랑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암호문까지 해독을 해서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진짜 이 암석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암석을 찾기 위해서 이미지 모델을 학습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석을 수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시부터는 네, 형장 선생님께서 학습 모델을 네, 활용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니까요. 괜찮으셨을까요? 여기까지? 네, 3차시 이어서 소개할 장형찬이라고 합니다. 네, 3차시부터는 좀 인공지능, 그 엔트리 인공지능 그 학습 모델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세 번째 3차시에서는 그 엔트리의 이미지 모델 학습을 이용해서 암석을 분류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똑같은데 좀 여기서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하려면 그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근데 학생들한테 계정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절대 안 만들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좀 번거롭지만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은 패들렛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오른쪽에 그 제가 그 만드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께서 계정을 선생님들 계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학급 만들기를 해서 학급을 생성해 주신 다음에 그 학급 안에다가 학생들을 추가해서 인원수 만큼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아이디랑 비밀번호 안내해서 아이들이 그거에 맞게 로그인 하게끔 해주시면 네 활동이 진행되는데 네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그 미래 핵심 자원으로 사용되는 그런 암석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원리를 아이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에서는 그 이미지 모델 학습을 이용해서 분류하는 프로그램을 짜볼 겁니다. 먼저 그 히토류라는 네, 그 흙 또는 암석을 아이들한테 소개하는데 이 EBS 컬처 유튜브 채널에 그 히토류에 대한 영상을 소개한 게 잘 된 게 있어서 이걸 먼저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왜 우리가 이 히토류가 왜 중요하고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왜 행성과 연결이 되는지도 설명을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이 히토류가 그 향료 금속이라고 불리는 그 희귀한 흙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 선생님들 어렸을 때 다들 그 원소기 엄청 외우셨을 텐데 그 원소기호 중에 57번부터 71번 그리고 21번이랑 39번이 그 히토류라는 그 원석의 그 주된 성분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된 히토류가 첨단 산업 우리 미래의 핵심 산업에서 아주 필수적인 소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연구 자석에 만드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뭐 TV나 스마트폰 같은 디스플레이의 그 형광체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생성이 된다고 해요. 거의 97%가 다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국이 좀 자원무기? 약간 무기화를 해서 좀 다른 나라랑 약간 협상을 할 때 좀 무기처럼 사용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을 좀 개선을 해보자 라고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그 행성 다른 달이나 이런 데 이 히토류가 엄청 풍부하다고 하는데 거기서 가져오는 방법을 네,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착안해 가지고 네, 그 히토류를 이제 안전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분류하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아이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네,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봇이 분류할 희토류가 포함된 암석 세 가지인데 제가 세 번째 3차시 활동지 보시면 제가 암석을 다섯 개나 준비했죠. 원래라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것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 이후에 찾아보니까 끝에 게 화강암이고 세 번째 게 현무암인데 현무암이랑 화강암에도 이게 희토류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번은 그냥 무시하시고 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원리를 이해하는 활동을 갔는데 네이버 그 소프트웨어야 놀자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아주 그 인공지능이랑 인공지능 그 기계학습에 대한 그 소개 영상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아이들이랑 간단하게 활동지를 정리하시면 되는데 뭐 인공지능이란 뭐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것들을 총칭한다. 그리고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 주변에서 인공지능인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네, 배우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똑똑해지고 자신의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소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을 아이들에게 소개하는데 마찬가지로 영상을 통해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의 원리를 아이들이 스스로 영상을 보면서 찾아서 네, 비교하고 정리해 볼 수 있게 네, 활동지를 작성하게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선생님이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네, 이게 바로 기계학습이다라고 소개를 해 주시고 그런 기계학습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들도 아이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다 하고 끝나게 되면 세 번째 활동으로 이제 엔트리에 이제 직접 이미지 모델 학습을 만들어 보는데 이 이미지 모델 학습이 바로 지도 학습의 방법을 적용한 네, 학습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 이미지 모델 학습을 이용해서 암석 분류 프로그램을 만들 거다라고 해서 엔트리로 네,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로그인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네, 먼저 그럼 같이 한번 선생님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트리에 접속을 해주시고 네. 네. 여기서 오브젝트를 좀 약간 우주처럼 바꿔주기 위해서 얘는 삭제를 해줄게요. 여기 X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서 네, 여기에서 행성, 우주라고 검색을 해주시고 그럼 우주라고 검색을 하면 우주 1번 뭐 다른 걸로 하셔도 되고 저는 1번이 마음에 들어서 1번으로 하고 추가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서 이번에는 인공지능 로봇이 필요하니까 로봇으로 검색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원하는 로봇 해주셔도 되고 저는 그 AI 로봇 이 캐릭터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되면 이 로봇을 네, 적절하게 크기도 조절해 주셔서 원하는 위치에 세우고 이 로봇 오브젝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네, 그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인공지능 탭으로 블록꾸러미로 가셔서 여기에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기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분류 이미지, 저희는 이미지 학습 모델이기 때문에 분류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고 학습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창들이 나올 텐데 보시면 클래스 1, 클래스 2는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할 분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세 개를 할 거기 때문에 클래스 추가하기를 눌러서 분류 기준을 세 개를 만들어주시고 각각의 클래스의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 학습 모델에 대한 이름도 먼저 정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암석 분류로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1은 희토류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그 다음에 클래스 2는 희토류 2번 그리고 세 번째 거는 희토류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사진을 데이터, 사진 데이터를 넣어줄 건데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업로드가 있고 촬영이 있습니다. 업로드를 하셔도 되고 촬영을 해도 되는데 촬영이 좀 더 아이들이 좀 시간을 더 많이 필요해서 만약에 시간이 넉넉하시다 하시면 촬영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 시간이 좀 촉박하다 싶으시면 그냥 업로드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카메라가 없어서 업로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그 패들렛에 보면 여기 3차시에 보면 제가 이미지를 다 업로드 해놨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얘를 클릭하셔서 첨부 파일 다운로드하면 다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사진들을 다운로드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그 사진을 이용해서 직접 촬영을 하셔도 예,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업로드로 진행을 해볼게요. 네, 다 다운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파일 업로드를 하는데 똑같은 사진들을 5장 이상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진으로 네, 입력을 해주시고 5장 이상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준마다 네,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로 네. 사진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장씩 입력이 되면 오른쪽에 모델 학습하기라는 그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모델 학습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걸 눌러주시면 이제 결과에 네 결과가 또 네, 활성화가 될 겁니다. 네 모델 학습이 완료됐습니다 하니까 결과 선생님들은 아마 오른쪽 창에 뜨실 텐데 이 결과가 업로드 그 활성화가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결과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파일 업로드를 해서 네, 얘가 히토류 1이라고 분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이라고 분류를 했죠. 그리고 이제 3을 한번 해보면 네, 3이라고 이렇게 99.96%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분류가 잘 된 건데 촬영을 하시면 아마 이 분류 확률이 확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라던가 좀 흔들림이라던가 또 그 사진 그 화질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확률이 너무 낮으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코드를 짤 때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이 확률이 너무 낮다 싶으면 얘들아 다시 촬영해서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된다라고 꼭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하기를 눌러서 네, 이 이미지 모델 학습이 여기에 블록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와주시고요. 네, 얘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다시 인공지능으로 가서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로 분류하기를 아래쪽에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네. 예. 학습 모델로 분류하기. 네. 그리고 저희가 반복적으로 분류를 하려고 하는데 반복적인 블록은 흐름으로 가시면 계속 반복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를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계속 반복하기를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그 안에 만일 참이라면이랑 아니면이라는 블록이 있는데 이 블록을 네,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블록의 의미가 뭐냐면 이 참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아래쪽 블록이 활성화가 되고 이거가 아닌 나머지 것들은 아니면의 블록이 작동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참이 어떤 건지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인공지능으로 가보시면
분류 결과가 희토류 1번인가 이 육각형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 블럭을 이 참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류 결과가 1번인가 라고 블럭이 있는데 그러면 얘가 1번이면 이 로봇이 희토류 1번이 맞습니다 라고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그 말하는 것은 생김새에 가시면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를 가지고 와서 만일 안에다가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안녕을 대사를 희토류 1번이 맞습니다 라고 대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안에 흐름에 가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가 있어요. 제가 이거 반복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분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를 이 안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에 대한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이게 또 계속 반복적으로 2번, 3번도 똑같이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니면 안에 들어가야 되죠. 아니면 안에 들어갈 것은 희토류 2번하고 3번이 해당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일 참이라면 아니면을 가지고 와서 이 아니면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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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참이라면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 참이라면에는 2번이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 넣어주고 얘를 2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얘를 코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얘 해당하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다 복사가 돼요. 그래서 얘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 아래쪽에다가 넣어주시고 얘를 2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크롬의 메뉴들이 동시에 겹쳐져가지고. 네. 나온 이제, 선생님. 네. 세 개만 학습시켰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도를 보여주면. 네. 퍼센테이지에서 뭐 90% 이상일 때만 그걸로 판정. 확률, 네. 아니면은 네. 그냥 가장 확률이 높은 걸로 보내줘요. 확률이 높은 걸로 보내줍니다. 이게 사실. 그 저희가 이 인공지능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저희가 얘한테 알려준 건 딱 세 개밖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보여주면 얘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가까운 걸로 분류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사진 말고 만약에 다른 사진 뭐 이런 걸 보내준다고 치면 이 세 가지 중에 최대한 가까운 쪽에 로 분류를 해서 네 그쪽으로 네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좀 아이디어가 똑같은 사진을 다섯 장 예.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걸로 해서 90도씩 돌린 걸로. 네. 이렇게 여러 장 보여주거나 그런 게 애들한테는. 아, 네네네. 네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약간 확률을 좀 높이는 의미로 그냥 똑같은 걸로 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좀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도 훨씬 아이들이 좀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2번까지 됐으면 이제 아니면 안, 여기에서는 이제 뭐만 남은 거죠? 3번이 남은 거죠. 그러면 얘는 굳이 분류 결과 3번인가를 넣을 필요 없이 이건 필요 없이 그냥 이거에 대한 블록만 네, 넣어주시고 얘를 3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됐으면 이제 시작하기를 눌러서 분류가 잘 됐는지 한번 네, 실행을 시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서 이 분류하는 네, 모델 창이 뜨죠. 그래서 오늘 저는 2번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2번을 업로드하고 네, 입력하기 누르면 네, 히토류 2번이 맞습니다라고 네, 분류하는 게 네, 뜨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무한 반복으로 예, 실행되게끔 이렇게 코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3차 시 활동이 완료가 되는데 이 3차 시 활동이 만들어졌던 것들이 4차 시에도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건 종료하지 말고 뒤에서 더 이어지니까 네. 이거 끄지 말고 이걸 그대로 두라고 네,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다들 네, 성공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4차 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4차 시는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암석을 분류하는 이제 기능이 추가됐으니까 이제 직접 행성을 돌아다니면서 그 해당되는 암석을 이제 가져오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앞에서 배웠던 이동하는 블록들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종합해서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동을 하는데 최단 거리로 이동을 해서 암석을 수집하는 로봇을 만들어 보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준비물 선생님들 앞에 보시면 파란 색깔 박스가 있으실 거예요. 이 그리퍼라고 하는데 이거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연결하는 방법도 제가 영상에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 그리퍼, 그 집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집게가 햄스터 로봇 앞쪽에 앞부분에 향하게끔 집게를 모자 씌우듯이 덮어주시면 되고 집게 양쪽에 보면 무슨 짧은 선이 보이시죠? 이 짧은 선들을 아래쪽에 햄스터 로봇 바퀴 아래쪽 앞부분에 있는 그 홈 부분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지금은 이 집게가 헐렁할 거예요. 코드를 아직 안 짰기 때문에 헐렁한 건데 코드를 짜게 되면 이게 딱 네, 컵을 네, 이렇게 집어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햄스터 로봇을 그리퍼에 장착을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 4차 시 활동지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아이들한테 최단거리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최단거리로 이동하기 위해서 햄스터 로봇이 어떻게 이동하고 방향은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같이 학습지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맵을 비포 사이즈에 제가 맵을 확대시켜줬는데 여기 보면 출발점이 보이실 거예요. 출발점에 햄스터 로봇을 머리가 위로 향하게끔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햄스터 로봇을 머리가 위로 향하게끔 그러니까 집게가 위에 쪽 방향을 보게끔 출발점에 세워주신 상태에서 미션을 수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암석마다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되는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조건을 줬죠. 최단거리라고. 그래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이 직접 찾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1번 희토류를 찾을 때는 네,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고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고 왼쪽으로 또 회전하고 앞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다시 출발점으로 또 다시 돌아오면 역순으로 네,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도 이동 경로를 찾아주는데 학습지에는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을 오른쪽, 그리고 몇 도 회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활동지에 작성을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핸드소봇을 이렇게 이동시키려면 어떠한 블록들이 필요할 것인지 아이들이 그 엔트리 블록 중에서 해당하는 블록을 직접 찾아서 네, 학습지에 정리해보는 것까지 네,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4차 시 활동지가 끝나게 되는데 이 앞에서 그 직접 아이들이 오른쪽 이동 이런 걸 다 표현을 해봤잖아요. 이제 이걸 직접 코드로 이제 옮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리에 작성을 하는데 아까 저희가 3차 시에서 했던 코드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사용할 거 뭐 앞으로 이동하기 그리고 왼쪽으로 회전하기 블록 그리고 집게 열고 닫기 블록을 이용해서 이 사이사이에 블록을 추가를 해줄 겁니다. 이때 추가를 해주실 때 선생님들 빨간 색깔 말하기 블록하고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 블록이 있었죠. 그 사이에 해당하는 이동 블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 우리 뭐가 맞습니다 라고 했고 마지막에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기 역을 넣었었잖아요. 그 사이에 그 해당하는 암석 그 이동 경로를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블록을 많이 넣었죠. 이때 뭐 이렇게 짜도 되고 아이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무 많이 코드를 짜서 너무 경제적이지 않다. 너무 경제적이 안 돼. 우리가 이거를 좀 최대한 줄여서
코드를 한번 짜볼까? 라고 아이들한테 또 던져주는 거죠. 문제 사항을. 그러면 아이들이 이동하는 블록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완성하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희토류 1에 대한 이동 경로 쓰고 2에 대한 이동 경로 블록도 짜고 3에 대한 블록도 짜면 네 그러면 미션이 네 완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먼저 미션지를 보시면 제가 미션을 어떤 식으로 줬냐면 그냥 가서 암석만 딱 집어서 오는 게 아니라 가서 갔다가 다시 처음 장소로 복귀하는 것까지 그게 그 기본 미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아이들이 갔다가 오는 것까지 가서 집게로 집고 그거를 가지고 오는 것까지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말판 이동하기도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이게 여기서 안 될 것 같았는데 아까 두 번째 시간 때 선생님들께서 말판 이동하기를 이용을 했는데 여기가 다행히 잉크젯인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말판 이동하기가. 그래서 말판 이동하기로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앞으로 몇 센치 이동하기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5cm를 숫자를 좀 변경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포에 원래 끝까지 이거 채워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 자료를 드릴 때 채워서 드렸는데 저희 집에 PPT는 기본 사이즈가 A4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아마 5cm보다 조금 작은 길이만큼 입력을 해주셔야 네, 이동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선생님들께서 직접 한번 이동 블록을 한번 직접 사이에 짜서 네, 얘 한번 미션을 수행을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 작성을 해준 다음에 첫 번째 암석을 미션을 수행을 완료하면 두 번째 뒷장에 보면 두 번째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션도 한번 너희들이 직접 해봐 라고 하면서 추가 미션을 네,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3차식 코드는 건드리지 않고 그 사이만 변경하게끔 네, 안내를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자유 미션이라고 해서 제가 아무것도 안 그려진 맵을 네, 제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직접 짝이랑 서로 암석의 위치를 변경하고 출발점도 좀 바꿔가지고 바꿔서 미션을 수행하게끔 네, 안내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이거 하나 두 개 하는데도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아서 좀 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뭐 추가 미션을 자유 미션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잔뜩 그려진 게 뭔가 싶으실 것 같은데 원래는 이거 제가 라벨지로 해가지고 이거를 요청 드렸는데 라벨지로 해가지고 오려가지고 이거 컵에다가 얘를 붙여가지고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중간에 네, 전달이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를 뭐 그냥 뭐 잘라서 아이들 테이프로 붙이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네, 이건 그냥 사용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번 자유롭게 선생님들 그 이동 한번 코드를 짜서 네, 미션을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미션이 성공됐으니 너희는 네, 지구를 복귀했다라고 하면서 네,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